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향보 두 번째 시간 파생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방향보는요, 기본적인 뜻 말고도 또 다양하게 파생돼 가지고 나가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이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순 방향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샹이나 시아입니다. 파생의 의미를 다룰 때는요, 라이나 취의 개념을 강조하기보다는 샹이나 시아가 많이 결합이 돼가지고 단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샹의 기본적인 단어는요, 오르다라는 의미고요, 시아는 기본적으로 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라이나 취의를 붙이게 되면 올라가다, 내려가다, 혹은 올라오다, 내려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샹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아래에서 위로 진행되는 것, 또두 번째 의미는요, 결합이나 혹은 부착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세 번째는 시작과 계속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상황에 진입되었음을 나타내 줄때 샹을 씁니다. 네 번째는 목적 달성을 했다라는 의미로 힘겹게 도달했을 때 샹이라는 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아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죠. 이 밖에도 파생된 의미는요, 두 번째 의미, 분리, 이탈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 고정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적인 것이 정적인 것으로 변하거나 혹은 어떠한 결과가 남겨지거나 했을 때 시아라는 파생적인 의미의 방향보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 수용할 수 있고 수납할 수 있는 느낌일 때 시아라는 방향보를 사용합니다. 샹라이와 샹취는요, 올라오다, 올라가다입니다. 파생적인 의미로는요, 다양하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샤라이 같은 경우에는요, 파생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샤라이는요, 고정되고 보존되는 형태, 혹은 분리되거나 이탈되는 형태, 지속되는 형태, 내 과거에서 현재로 지속되는 형태일 때 사용이 됩니다. 샤취 같은 경우에도요, 파생의 의미가 있는데요, 지속되는 형태일 때 사용이 됩니다. 이때는 현재에서 미래로 지속되는 느낌일 때 샤취를 씁니다. 그러면 샤라이와 샤취에서 지속의 의미는 똑같은데 과거에서 현재인지 현재에서 미래인지를 나타내 줄때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또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라이와 진취는요, 들어오다, 들어가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초라이가 있는데요. 초라이도 파생적인 의미가 꽤 있습니다. 초라이는 식별해내고 판별해낼 때 사용을 하고요. 또 창조되거나 뭔가가 출현했을 때 사용을 하고요. 드러나거나 표현되어질 때 초라이라는 파생적인 의미를 가진 방향보를 사용을 합니다. 초취는 나가다가 됩니다. 호일라이와 호이취는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꾸어라이는요, 파생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지나오다라는 의미, 기본적인 의미 말고도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 꾸어라이라는 파생적인 의미를 가진 방향보를 사용을 합니다. 꾸어취 같은 경우에도요, 파생의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또 진행이 될때 꾸어취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것도 비정상에서 정상인지 정상에서 비정상인지에서 이두 가지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치라이가 있는데요, 치라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어나다라는 의미, 기본적인 의미 말고도요. 집중되는 것을 나타낼 때, 분산된 것이 모여지는 느낌, 내지는 평가하거나 어떠한 견해를 드러낼 때, 내지는 시작이 되어서 지속되는 느낌일 때, 치라이라는 방향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하게 있지만은요, 샹 단순 방향보, 시아 단순 방향보의 파생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문으로. 그리고 샤라이와 샤취, 를 살펴보고 이 둘을 또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라이의 예문, 파생의미 예문 보고요. 꾸어라이와 꾸어취의 파생의미 예문을 보고 이두 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치라이의 파생의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방향보인 샹은요, 아래에서 위로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자, 기본적인 의미 말고도요, 결합이나 부착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데요. 어떠한 동사들과 자주 결합이 되는가? 관상, 닫다, 끄다에서 문이나 혹은 전기 제품을 닫거나 끄거나 할 때, 闭상은 닫다, 감다입니다. 눈을 감거나 할때 闭상을 쓸수 있고요. 贴상은 붙이다, 穿上,
입다, 신다,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거나 따이샹, 착용하다 하여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시에샹, 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사들 뒤에 샹이 붙으면은요, 이 동작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고정돼 가지고 부착돼 가지고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작되거나 계속되는 것, 어떤 상황으로 진입된 느낌을 표현해 주는데요. 칸샹, 눈에 들어오다, 미샹, 빠지게 되다, 아이샹, 사랑하게 되다, 지오샹, 사귀게 되다, 려샹, 이야기하게 되다, 단샹, 이야기하게 되다 입니다. 목적을 달성했을 때, 어떤 힘겨운 목적의 달성일 때는요, 카오샹, 합격하다, 나샹, 받다, 장학금 등을 받는 걸 말해요. 쉔샹, 뽑히다, 꾸어샹, 지내다, 어떤 날들을 지내는 거요. 간샹, 따라잡다, 시간에 대다, 시간에 맞추다 라는 느낌이죠. 쪼이샹, 따라잡다 라는 뜻이에요. 추격해가지고 따라잡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샹과 자주 만나는 동사들인데 기억을 해주세요. 또 시아 보겠습니다. 시아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동작입니다. 기본 의미가 그렇고요. 두 번째 의미로 파생적인 의미로 분리, 이탈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투어 시아, 벗다, 옷 같은 것을 벗을 때 자이 시아, 벗다 입니다. 장신구 같은 것을 벗을 때입니다. 지엔 시아, 자르다 입니다. 종이 같은 것을 자르다. 치에 시아, 자르다 입니다. 마찬가지 써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엔 시아는 가위로 자르는 것, 치에 시아는 칼로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스 시아, 찢다 입니다. 차이시아는 뜯다, 헐다 라는 뜻이에요. 건물 같은 걸 허물어뜨리고 이런 것을 차이시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의미로 고정됐다 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파생적인 의미로 동적인 것이 정적이게 되거나 혹은 어떠한 결과가 남게 되는 것을 말하죠. 팅시아, 멈추다, 쪼시아, 살다, 띵시아, 정하다, 쉬시아, 남다, 留下, 머무르다, 남기다, 记下, 기록하다 입니다. 네 번째는 수용이나 어떤 수납을 나타내는데요. 装下, 넣다, 담다, 吃下, 먹다, 放下, 두다, 놓다, 摆下, 벌려놓다, 차리다, 坐下, 앉다, 几下, 비집다 라는 뜻입니다. 자, 복합 방향보에서 시아라이 보겠습니다. 시아라이는 기본적인 의미가 내려오다 해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동작입니다. 이 밖에도 파생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고정되거나 보존되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쉬샤라이, 남겨지다, 남다. 잔샤라이, 모으다입니다. 돈 같은 거 모을 때 잔입니다. 존샤라이, 보관하다 라는 뜻입니다. 류샤라이, 남기다. 루샤라이, 녹음하다. 记下来, 기록하다, 背下来, 외우다 입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모두 다 동작이 있고 난 다음에 동작으로 인해서 뭔가가 남겨지고 보존되고 기록되고 머리에 기억되고 입니다. 예문 볼게요. 我把挣的钱都攒下来了. 나는 번 돈을 모두 모았다 입니다. 我把他的联系方式记下来了. 나는 그의 연락 방식을 기록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분리 이탈되는 경우 단어 보겠습니다. 결합되는 동사들이 脱下来, 벗다, 옷이나 신발을 벗다, 摘下来, 장신구 같은 것을 벗다, 剪下来, 가위로 자르다, 撕下来, 찢다, 拆下来, 뜯다, 헐다, 切下来, 썰다, 卸下来, 떼다, 벗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볼게요. 我们终于能把口罩摘下来了. 우리는 마침내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摘는 장신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摘下来 하면은 벗으면 마스크가 얼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리 이탈을 나타내고요. 旧房子都被拆下来了. 낡은 집들이 모두 다 헐렸습니다. 철거되었다 라는 말이에요. 빼이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죠. 철거되다, 철거하다 아니고 철거되었다, 헐렸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온전한 집이 우르르 무너지겠죠? 그러면은 분리되고 이탈되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지속되는 느낌일 때의 동사를 보겠습니다. 流传下来, 전해 내려오다, 坚持下来, 견지해 오다, 保存下来, 보존해 오다, 保持下来, 보존해 오다, 坐下来, 해 오다, 活下来, 살아오다에서 삶을 나타냅니다. 坐下来, 살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는 느낌입니다. 这是从古代流传下来的文化遗产. 이것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문화유산이다입니다. 经历过挫折,但我还是坚持下来了. 좌절입니다. 挫折.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러한 경험이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경험이라 그러니까 과거겠죠. 여전히 坚持下来了 해서 견지해 왔다 하니까 견뎌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下去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下去는요, 현재에서 미래로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아까 전에 下来 봤는데요. 下去와 다르게 下来는 과거에서 현재, 下去는 현재에서 미래입니다. 모두 다 지속을 나타내죠. 流传下去 전해 내려가다, 坚持下去, 견지해 가다, 保存下去, 보존해 가다, 保持下去, 보존해 가다, 做下去, 해 나가다, 活下去, 살아가다, 说下去, 말하다입니다. 即使遇到困难，我也会坚持下去的。 即使 얘는요, 설령설사 뭐뭐뭐 하더라도 역시나 어떠하다 해서 내 의지가 변함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구문인데요. 위다오라는 것은 우연히 맞닥뜨리다입니다. 쿤나는 어려움이죠. 그러면 어려움에 우연히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설령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할 것입니다요. 후이더 坚持下去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요. 我不再插嘴了，你继续说下去吧。 插嘴는요, 말 참견하다는 뜻이요. 끼우다예요, 입을. 그래서 입을 끼우는 건남 말하는데 입 끼우는 거니까 말을 참견하는 거예요. 不再는 더 이상 뭐뭐뭐 하지 않겠다 해서 不再了 하면 더 이상 뭐뭐뭐 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말 참견하지 않을 테니 너는 계속해서 말해라 라는 말이에요. 말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下去를 봤는데요. 下来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下来는 내려오다, 下去는 내려가다입니다. 기본적인 의미인데요. 下来의 파생 의미가 지속을 나타내는데 과거에서 현재. 下去도 파생 의미가 있는데요. 지속의 의미로 현재에서 미래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 虽然经历过挫折,但我还是坚持下来了. 비록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뭐한 적이 있지만, 이미 과거의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견지해 왔다란 뜻입니다. 即使遇到任何困难,我也会坚持下去的. 설령설사 해가지고 가정의 느낌을 나타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시나 어떨 것이다 하고요. 후이 什么什么的 하면 뭐뭐뭐일 것이다 해가지고 미래의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시나 견지해 나갈 것이다예요. 坚持下来는 견지해 왔다. 지금껏 그래 왔다. 坚持下去는요. 견지해 나갈 거다. 앞으로 이래 나갈 거다라는 느낌이죠. 起来 복합 방향 보호는 아래에서 위로 뭔가가 진행되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고요. 파생된 의미는 집중의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어떤 분산된 것이 한 곳으로 모이는 느낌을 전하게 되는데요. 包起来, 포장하다, 싸다, 收起来, 모으다, 卷起来, 말다, 围起来, 에워싸다, 连起来, 연결하다, 集中起来, 집중하다, 团结起来, 단결하다입니다. 我要把这两张纸连起来。 나는 하려고 합니다. 把 뭐뭇을 이두 장의 종이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연결하면 두 장의 종이가 한데 모이겠죠. 怎么突然连起我来了呢? 어째서 갑자기 나를 에워싸는 것인가입니다. 왜起来입니다. 또 어떤 것을 평가하거나 견해를 나타낼 때 起来를 쓰게 되는데요. 자주 오는 동사는 看起来, 보기에는, 说起来, 말해보니, 比起来, 비교해보니, 做起来, 해보니, 算起来, 계산해보니, 吃起来, 먹어보니, 穿起来, 입어보니 등등의 동사들과 결합이 됩니다. 这件事说起来容易, 做起来难. 이 일은 말해보면 쉬운데요. 해보면 어렵습니다. 자주 쓰이는 말이죠. 说起来容易, 做起来难. 정말 흔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算起来我们认识已经3年了.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우리가 안 지도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시작되어 지속되는 느낌을 표현할 때도요, 잘 오는 동사들이 있는데, 笑起来, 웃기 시작하다, 哭起来, 울기 시작하다, 唱起来, 노래 부르기 시작하다, 跳起来, 춤추기 시작하다, 想起来, 울리기 시작하다, 聊起来,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讨论起来, 토론하기 시작하다입니다. 这孩子怎么突然哭起来了呢? 이 아이는 어째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것인가? 表演结束后响起来了热烈的掌声. 공연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가. 出来는 나오다인데요. 안에서 밖으로 동작이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기본 의미가 그렇고요. 두 번째, 식별이나 혹은 판별을 나타낼 때 出来라는 복합 방향보를 사용해서 확장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认出来, 알다, 인식하다입니다. 看出来, 알다입니다. 봐서 아는 거예요. 听起来, 듣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闻出来, 냄새 맡아서 아는 거예요. 尝起来, 맛보다, 맛봐가지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我没听出来他是外国人. 나는 들어가지고 못 알아내겠습니다.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서 그 사람이 외국인인 것을. 我一眼就认出你来了. 나는 한눈에 바로 니를 알아보겠다. 보고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창조나 출현의 의미로 확장되는 경우인데요. 자주 붙는 동사들은요. 想出来, 생각해내다. 猜出来, 추측해내다. 提出来, 의견 같은 것을 제시하다, 제시해내다. 创造出来, 창조해내다. 设计出来, 설계해내다. 研究出来, 연구해내다. 制造出来, 제조해내다. 등등의 동사들과 결합을 합니다. 你一定要想出来好主意. 너는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내라라는 말이에요. 机会是自己创造出来的. 기회는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요 뒷말로 이 말도 잘 붙는데요. 不是寻觅到的. 아닙니다.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거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기회다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드러나거나 혹은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주 붙는 동사들은, 说出来, 말하다, 表现出来, 표현하다, 表达出来, 표현하다, 显露出来, 드러나다, 暴露出来 등등의 동사들과 결합을 합니다. 有什么话你尽管说出来. 무슨 말이 있으면 너는 얼마든지 尽管 얼마든지 말해내라 이 말이야. 말 밖으로 말을 뱉어내라라는 말이에요. 喜欢一个人要表达出来. 한 사람을 좋아하면 표현해내야 합니다. 속에 담아두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라라는 말이에요.
자, 좀 전에 시아라이와 시아취의 구별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었죠. 지금은 치라이와 초라이에 대해 가지고도 구별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치라이는요, 생각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라이도요, 생각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치라이의 생각나다는요, 이미 기억 속에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그것을 끄집어내다 떠올리다라는 거예요. 초라이는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그게 생겨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은요, 对不起,我想不起来你的名字.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의 너의 이름을 생각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생각을 떠올릴 수 없다는 지요. 기억에 있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솟아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对不起,我想不出来正确答案. 미안합니다. 나는 정확한 답을 생각해 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낼 수가 없다. 위에 있는 것은 끄집어낼 수 없다, 기억에서. 밑에 있는 것은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낼수 없다, 예요. 두 가지도 구별해 주세요. 过来와 过去가 있습니다. 过来는 지나오다, 过去는 지나가다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고요. 확장된 의미로 파생 의미가 있습니다. 过来는 비정상에서 정상입니다. 过去는 정상에서 비정상입니다. 过来는요, 자주 쓰이는 동사가 醒过来, 깨어나다, 活过来, 살아나다, 恢复过来, 회복되다, 改过来, 고치다, 纠正过来, 교정하다, 反应过来, 반응하다, 明白过来, 알다입니다. 他突然晕倒,到现在还没醒过来. 그가 갑자기 기절했어요. 윈다오 기절하다입니다. 到现在,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했다입니다.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매일을 썼잖아요. 他把自己的坏习惯改过来了. 그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改 고쳐가지고 정상이 되도록 했다라는 말이에요. 过去에 잘 쓰이는 동사들, 晕过去, 정신을 잃다, 昏过去, 정신을 잃다, 昏迷过去, 정신을 잃다, 死过去, 죽다, 昏死过去, 졸도하다, 睡过去, 골아떨어지다, 昏睡过去, 정신없이 잠들다입니다. 那个病人晕过去好几回了. 그 환자는 晕过去, 정신을 잃은 것이 好几回, 好几는요, 很多입니다. 아주 많은 횟수를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太累了,一躺下就睡过去了.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就, 뭐 하자마자 바로, 눕자마자 바로 睡过去了, 골아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방향보호는 동사 뒤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 서술어 뒤에서 방향보호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 가지, 下来, 下去, 起来 방향보호 같은 경우에는요. 형용사 뒤에서 방향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下来가 방향보호로 사용이 되면요. 형용사 뒤에서 정적인 상태로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下去가 형용사 뒤에서 방향보호로 사용이 되면요. 나쁜 상태로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설명하게 돼요. 起来가 형용사 뒤에서 방향보호로 사용이 되면요. 좋은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계속 호전이 되는 상태를 설명하게 됩니다. 下来에 자주 쓰이는 형용사들은요. 黑, 어둡다. 闲, 한가하다. 静, 고요하다. 冷静, 침착하다. 안静, 고요하다, 平静, 평온하다, 안定, 안정되다라는 이러한 형용사들과 결합이 됩니다. 我们什么时候才能闲下来呢? 우리는 언제쯤이면 비로소 한가해질 수가 있을까?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거리들을 멈추고 한가하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쉴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老师走进教室，大家就安静下来了。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고 모두가 바로 곧 조용해졌다입니다. 시끌벅적하던 그런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라는 말이에요. 下去와 자주 만나는 형용사들입니다. 안 어둡다, 瘦 야위다, 坏 나쁘다, 松懈 해이하다, 贫穷 빈곤하다, 衰弱 쇠약하다, 干旱 가물다 등의 형용사입니다. 情况还会继续坏下去的. 상황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빠져 갈 것입니다. 她病了，身体慢慢的衰弱下去. 그녀가 병이 났습니다. 몸이 천천히 천천히 쇠약해져 갔습니다예요. 起来와 잘 붙는 형용사들입니다. 량, 밝다, 忙, 바쁘다, 好, 좋다, 高兴, 기쁘다, 热闹, 번화하다, 坚强, 강인하다, 富裕, 부유하다 등의 형용사들입니다. 我们的关系渐渐的好起来了. 우리의 관계가 점점 좋아졌습니다요. 좋아지기 시작했다. 过年了，家里又要热闹起来了. 설이 되었다, 설을 맞이하다라는 뜻이요. 설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또 이래 되려고 합니다.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요. 자, 그래서 형용사들이 방향보호 앞에 온 경우도 알아두십시오. 방향보호가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